국내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금융감독원의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40.6%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고 유형별로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45%로 가장 많았고 채용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.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, 30대 젊은 층의 피해액이 전체 24%로 노년층 19.8%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